오늘은 여기 광주시 남종면입니다. 멋진 풍경을 좀 화면에 담고 있는데요. 팔당호가 멋지게 펼쳐져 있는 풍경 안에 품고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입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남종면 주민센터까지 약 한 1.9km 떨어져 있고요. 버스 정류장은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광주 IC까지 차량으로 한 10분 이내 약 한 9km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분당하고 잠실까지도 차량 한 1시간 이내에 다 소요되는 입지 최강의 주택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천혜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생활에 굉장히 편리한 곳이에요. 바로 앞에 도보로 버스 정류장 위치하고 있고요. 버스 노선도 대략 제가 보기에는 8개 정도의 버스가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도 굉장히 짧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면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입니다. 주황색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고요. 집 주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 앞쪽으로 이렇게 널따란 도로도 있어서 이쪽에 주차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택 바깥 정면에서 우리 집 한번 찍어드릴게요. 산 속에 안기듯이 쏙 들어가 있는 집이고요.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우리 집 앞쪽으로 막히는 거 없고요. 이렇게 경완천 첫 줄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팔당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경완천 흐르고 있고요. 우리 집 뒤에 싹 감싸고 있는 산은 종중산이에요. 뭐 주변이 다 개발 제한 구역이어가지고 추후 뭐 개발될 여지 없고요. 그래서 더더욱 좋고 희귀한 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 앞쪽으로 있는 이렇게 교행 가능한 널찍한 도로고요. 집 입구입니다. 입구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관리 굉장히 잘 하셨어요. 우리 집 주택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토지 면적 347평입니다. 총 4필지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지금 주택 앉아있는 게 약 한 100평 정도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2002년도 건축된 주택이고요. 건축 면적은 31평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쪽은 이제 보일러실로 해가지고 저쪽도 다 등기가 나 있는 거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마당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2002년도 건축되었고요. 지금 거실 기준 주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집 제가 마당에서 앞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외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데크를 위쪽으로 넓게 뽑으셔가지고 이 아래쪽 공간에 좀 자갈 깔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차 주차하셔도 되고요. 비 올 때 이쪽에서 바베큐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야외 수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요, 우리 집은 상수도 들어옵니다. 상수도 들어오고 오수는 정화조. 정화조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한 단 올라가면 텃밭에 놓으셨고요. 여기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저 위쪽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매실나무인데요. 매실나무가 약 한 50그루 심어 놓으셨다고 해요. 농사 좀 크게 지으시고 싶으신 분들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 사는 중중산입니다. 따로 방해받을. 우리 집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반계단 올라가면 우리 집 실내인데요. 이렇게 현관 쪽이고요. 바로 앞쪽에 널따랗게 데크 공간에 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데크 공간도 굉장히 멋지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집 거실입니다. 굉장히 널찍해요. 주택이 좀 연식이 돼서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우리 집 주방입니다.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요. 안에 살짝만 리모델링 하시면 굉장히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베란다 이렇게 빼놓으셨고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공간 쓸 수 있는 공간 따로 빼놓으셔가지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우리 집 두 번째 방인데 방 크기가 굉장히 널찍해요. 길쭉하고 널찍하고요. 지금 안방으로 쓰고 계신 공간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안방에 같이 있는 부부 욕실. 이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안에 살짝만 리모델링 하시면 정말 멋진 주택이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으로 요거 지금 잠깐 보이는 다락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널찍한 베란다 공간 또 있어서 이 공간도 뭐 취미생활 공간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풍경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